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NBS 뉴스입니다. 최근 국제 해킹 그룹이 국내 시중 은행들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디도스 공격을 협박해왔는데요. 범농협권이 이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다운시키는 디도스 공격.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농협중앙회의에서 범농협권회 최고정보관리책임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허식 부회장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뜩이나 바쁜 영농철에 가뭄과 우박 피해까지 겹치면서 요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은데요. 범농협 임직원들이 농촌 곳곳을 찾아 일손 돕기 봉사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농협 상호금융 임직원들이 강원 홍성과 경기 화성을 찾아 감자 수확과 포도 봉지 씌우기를 도우며 농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 IT 부문 임직원들로 구성된 IT 사랑 봉사단도 지난 20일 성남 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배 봉지 씌우기 등 부족한 일손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NH 투자증권에서도 각 본부별로 또 하나의 마을 결연을 맺은 농가를 방문해 감자 수확과 마을 환경 정화 등에 동참했습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가 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AI와 가뭄 피해 등 각종 재해와 농축산물 소비 부진으로 농업인은 물론 지역 농축협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농협 상호금융이 농협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전파에 나서 화제입니다. 지난 16일 농협 상호금융 이대훈 대표이사가 경북 포항 축산농협을 찾았습니다. CS 3.0 우수사무소 인증서를 수여하고 농협 상호금융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포근하고 따뜻한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도농 상생 상품인 행복 이음 패키지와 CS 3.0을 통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마음에 따뜻함을 선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가 가뭄과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경남 남창원 농협에서 행복 이음 패키지 통장 가입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복 이음 패키지는 판매 금액의 일정액을 아름다운 동행기금으로 조성해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경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N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